자, 윤 대통령이 이제 체코 순방 마치고 돌아왔고 내일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 전국의 관심이 여기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만찬 전에 윤 대통령과 별도로 독대하는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만찬에는 20여 명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쪽 여기 이제 최고위원 등등 해서 뭐 거기서 윤 대통령이 원전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건배하면서 자 우리 단합합시다 이렇게 해서 끝나고 아무 그 쟁점이 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을 못하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아마 독대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방송을 통해서 이제 토요일 날 그게 이제 단독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 답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불편한 기색이 느껴집니다. 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 대표 본인의 이제 뭐 지지율도 많이 빠졌고 또 이제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동반 이제 하락하는 그런 이제 위기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에 독대를 통해서 의정 갈등이라든가 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좀 어떤 단초를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게그 정확한 얘기고 오늘 뭐 서두에서도 여러 그 아주 냉정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정말 동감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용산하고 한동훈 대표실하고 그 하채널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서로가 빗나간 그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 문제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한동훈 대표가 다른 거는 다그 용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최상병 그 문제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김건희 여사 쪽도 워낙 민감하니까 다뭐 이제 접어둔 것 같은데 의사 증언 문제만은 한동훈 대표가 좀 해결을 하려고 그동안에 의사들하고 많이 만나고 여러 가지 좋은 그 개선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저격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두 채널 간에 이 하채널이 없구나라는 걸 했는데 지난번에 그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을 그 따로 불러다가 밥 먹은 게또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용산에서 흘렸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라는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낸 거라고 보는데 이게 역효과가 난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모레죠 24일 날아 내일입니까? 24일 날 한동훈 대표 체제하고 전역을 하겠다. 근데 이게 뭐이 전역을 하겠다가 아까도 말씀이 스물 몇 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쭉한잔 돌고 폭탄주 한잔딱 들고 벌게 갖고 나오면 끝인데 이걸 이제 한동훈 대표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나면 나는 이제 뭐 뭐가 되느냐 해서 독대 체제 독대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 먼저 알려졌다는 이유로 지금 대통령이 체코 가서 워낙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 독대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그 김을 빼?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화가 난 모양입니다. 그 화가 난 표정이 서울 공항에서 그대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예. 눈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저는 예. 1초라고 얘기 나왔는데 눈은 마주쳤지 않습니까? 아 제가 보기에 눈을 안 마주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구나.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용산이 한동훈 대표를 놓치면 정말 막장이다. 지금이라도 그 독대를 받아들여서 오늘 저녁에 의사 문제만은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듭니다. 박원순 의원님,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독대를 요청한 게 일종의 외통수인 측면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독대조차 못하고 이렇게 되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심까지 하고 독대를 제안했는지 모르겠는데 객관적인 상황만 보면 일종의 이제 배수의 진을 친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지난 두 달간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이제 초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별다른 성과가 나지 않고 그 성과가 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당정 관계를 풀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대통령과의 관계를 풀지 못해서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 특검도 마찬가지고 의정 갈등도 마찬가지고 전자가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후자 쪽의 문제 해결에 힘을 실었는데 그조차도 아무런 여지를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주지 않고 있어요.
이번 만찬도 이제 신임 지도부하고 상견례 만찬인데 한번 연기된 거지 않습니까? 원래 추석 전에 예정돼 있다가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해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들고 나오니까 기분 나빠서 미룬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식의 만찬을 한다 한들 거기서 의미 있는 어떤 상황 변화나 국면 전환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독대를 요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대를 요청한 거를 왜 언론에 흘려서 압박하느냐. 이걸 또 기분 나빠하는 것 같은데. 보십시오. 만약 언론에 안 흘렸으면은 그런 얘기조차 없는 척하고 그냥 밀어붙일 거예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지경까지 지금 이 관계가 와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라도 알려지게 하고 여론에 이게 회자되게 하고 이제 그런 방법밖에 쓸 수 없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아마 뭐 이 정도 상황이면은 형식적인 독대는 열리겠죠. 그조차도 열리지 않다면 파국이니까 당정 관계가. 다만 그 형식적인 독대, 예를 들면 만찬 시작 전이나 아니면 만찬 뒤에 형식적으로 하는 독대가 얼마나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형식보다 중요한 건 대통령이 의정갈등 해법에 있어서 네. 종전에 완강하고 경직된 그런 태도와는 다른 어떤 여지를 갖고 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가 없다면 실제 독대를 해도 성과를 보기 어렵고 한동훈 대표가 아마 뭐 직원 비슷한 거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윤 대통령의 심리 상태나 이윤한 관계에서 보면 기분만 더 나쁠 것 같아요. 더 최악의 관계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호준석 대변인은 그 두 분의 독대 가능성을 높게 봅니까? 낮게 봅니까? 저도 박 의원님 말씀에 이제 그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저도 이제 전망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는 이제 파국이구나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대한 어떤 그 뭔가 석연치 않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당 대표가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지고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는데 형식이 어쨌든 그것을 어떤 명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설령 딱 부러진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지난 거의 한 달 동안을 의료계의 이제 여러 당사자들을 계속 폭넓게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왔거든요. 누군가는 그 얘기를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첫째는 목표를 공유합니다.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방식과 속도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의료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쟁점인 것인데 자 우선 2025년 정원은 사실상 이제 건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수시 모집은 지난 13일에 이미 원서 접수 끝났거든요. 남은 유일한 방법은 정시 모집 1,500명을 안 해서 그냥 원점으로 돌리자는 건데 정시 모집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시 모집만 준비하는 수험생도 많은데 그거 하게 되면은 당장 가처분 소송 들어가고 행정소송 들어가는데 다 지거든요. 국가가 일대 혼란입니다.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2025년 정원은 사실상 이제 물 건너간 것이고 나머지 이제 장차관들의 거취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인데 이런 얘기들을 서로 마음을 터놓고 함으로써 어떤 그 돌파구라도 마련되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두 분도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이번에 어떤 그런 돌파구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감정적인 걸 많이 걱정하시는데 뭐 1초도 눈도 안 마주쳤다 이런 건 사실 아닌 것 같고요. 폭탄주 돌린다. 언제 폭탄주 돌렸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당대표 취임했을 때부터 건강한 긴장관계라는 걸 한 대표가 그걸 이미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줄타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독대 요청한 것도 그런 속에서 전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성사 가능성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라고 보고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전혀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것 사실이 아니죠.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야 의정 협의체 결국 수용했고 2022년 정원 문제도 절대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하자는 한동훈 대표의 그 주장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먼저 흘러나갔고
그때도 대통령실하고 협의 과정이 없어 논란이었고 이번에도 사실은 독대 요청을 뭐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나 아니면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서도 조율할 수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한동훈 대표도 좀 책임이 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어요. 당연히 용산에서는 그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서 이제 박 의원님이 마찬가지 취지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 만약에 이걸 언론에 뭐 알린 거라면 아마 독대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시도를 했다라는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용산에서 보기에는 사실상 나를 압박하는가 또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가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불편한 기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 만약에 이게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 대통령실이 불편할 거다 예상을 못했을까요? 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게 알려졌다라는 건 사실상 독대 가능성 자체가 애초에 좀 어려웠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독대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어쩌면 반전으로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측이 본인의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애매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통령과 거리감을 두고 대통령과 차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갈등이라든지 또는 당내에서의 반발이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욕먹는 거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욕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서도 욕을 먹지 않고 본인은 책임이 없고 나는 모든 노력을 했지만 이게 성사되지 않는 것은 뭐 용산 또는 뭐 다른 외부 때문인 것이지 본인의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자꾸만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더라는 건 원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책임이 아니어도 본인이 책임지고 전면에 나서서 때로는 뭐 창과 방패도 맞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인데 용산이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는 본인 좋은 말만 하고 어떤 이런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도 본인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 흘리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독대는 해야지 뭐가 무서워서 피하라 이런 의견 주셨고요. 여당 대표를 대통령이 만나는 게 뭐가 그리 불편할까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독대 거절하고 모욕 줘서 물러나게 하려는 심보인가?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 한 대표는 독대 못하면 이번 기회에 윤통과 갈라서는 게 좋아요.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 취임 두 달인데 한동훈은 빈손이다. 정치력이 지금 시험대에 놓여있다. 장해찬 전 최고는 독대 요청 단독 기사 자체가 얼마나 한 대표가 신뢰 못 받는 건지 온 동네에 광고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맹비난하던데 친윤과는 적대 관계가 됐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건희와 한동훈의 싸움인가?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김건희여서 허락 없이는 독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까지 있습니다. 자, 피하지 말고 만나서 국가와 국민 안위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라. 어쨌든 의료 대란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 의료 대란 해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만나면 적어도 어느 선에서 박원석 의원님 그 윤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가장 그 현안은 해결해야 될 현안은 의료 대란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 그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 제안을 했는데 그리고 야당도 반응했고 또 의료계 당사자도 조건부이긴 하지만 이런 조건 하에서는 테이블을 앉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0 그 5년 정원 문제를 포함해서 일단 조건 없이 열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아까 허준석 대변인 말씀하신 점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이게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닫아버리면 지금 어쨌든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의료계가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관건인데 그 참여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건 없이 열어놓고 대화를 하자라는 제안이에요. 그 제안을 대통령이 수용해서 일단 여야 의정 협의체 어떤 돌파구가 열린다면 국민들은 좀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당도 한숨 돌리는 거고 한 대표로서도 한숨 돌리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불가능해지고 정부나 대통령이 종전에 강경한 입장을 고집한다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대화의 진전이 좀 막히지 않을까 싶고 이제 가장 관심사는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인해 지금 국민 여론이 크게 악화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 야당이 주장했던 특검법이 통과됐고 거기에 이제 공천 개입 논란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추석 연휴 이후에 정치권 의제 우선순위가 바뀌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최혜병 특검법 문제가 1순위였다면 김건희 특검 문제를 포함한 김건희 여사 문제가 1순위로 올라오는 것 같고 아마 국정감사의 화력이 집중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거론을 했습니다. 네. 도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 이게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 유튜브 실시간 댓글 중에 이런 의견 주신 분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살아야 용산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은 끝이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제 교수님. 네. 정말 그게 맞는 말이죠. 네. 지금 그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갈등을 보이는데 미래를 보면 한동훈 앞에는 큰 길이 열려 있고 윤 대통령 앞에는 이제 점점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지금 용산이 그렇게 지금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는 인사권 하나입니다. 네. 공무원 인사권, 정부 여러 기관, 산하 기관의 인사권 하나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이거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지지율이 지금 20%인데 이거를 뭐 보지 않고 뭐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달리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는 호준석 대변인은 저 용산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아까 1초도 그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제가 서울공항에서 갈 때도 보고 이번에 올 때도 봤는데 여당 대표하고 악수를 하면서 눈길을 다음 사람한테 주고 있는 이런 그거는 벌써 한동훈 너는 아니야 인마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정말 그 이 3년 남았는데 이거 잘해가지고 좀 대한민국 발전시켜달라는 이 그 절박한 진정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온 그 얘기가 뭡니까? 독대 요청에 상황을 좀 보겠다. 이거는 완전히 한동훈 연맹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비관적으로 보는데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 이거 뭐 고집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사과 고집하고 그다음에 뭐 그것까지 좋아요. 근데 의사 증언 문제에 대해서 여지도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한동훈으로 할 얘기가 없는데 앞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 상황에서도 계속 그 70년대에 박정희와 JP처럼 JP가 입 닫고 있는 것처럼 간다면은 그 결과가 됐습니까?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이런 그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폭넓게 한번 받아주는 것도 저는 용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객관적인 사실은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는 악수하면서 50초 가량 대화를 했다는 거. 그 한동훈 대표는 1초 악수. 뭐 이건 그 50초 이제 수해 관련해서 수해 복구 그게 현안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얘기했다는 것이죠.